국군의 K3 경기관총이 심각한 불량으로 전투는커녕 훈련에조차 쓸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우리 군은 K3 경기관총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K3 경기관총이 신형 K15 기관총으로 대체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K3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K3 경기관총은 업체가 개선판을 내놔 해외 수출까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제대로 쓸 수 없는 저주받은 기관총으로 취급당해왔습니다. 단발식 기관총, 볼트 액션 기관총이라는 조롱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결국 우리 군은 K3 기관총을 대체하기로 결정하고 K15 경기관총을 개발했는데요. K15는 K3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군에서는 고물덩이 K3를 버리고 K15를 새로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군대 이상의 제대나 각종 무기에 장착할 7.62mm 다목적 기관총 K16 역시 배치되는데요. 더 빨라진 발사 속도와 주야간 조준경을 통한 압도적인 정확성을 가진 차세대 소총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보병의 화력이 극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 총기를 꾸준히 생산해왔던 SNT 모티브와 화기류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다산기공 모두 6.8mm 소총을 적용한 차세대 화기를 개발 중인데요. 미국의 NGSW 사업으로 6.8mm 도입이 확정된다면 K15 역시 차세대 기관총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군이 도입할 차세대 무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국군이 보병부대의 분대 지원하기였던 K3 기관총을 전면 교체하면서 기존 한정에 불과했던 분대 지원하기를 2정으로 늘리는 것까지 계획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병소대의 전력이 2배 이상 급상승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우리 장병들이 골칫덩이 K3가 군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K3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저주받은 기관총이라고 했었던 것일까요? K3는 미군의 M249를 모방해 만든 경기관총입니다. 전장 1030mm, 무게 6.8kg이며 유효사거리 800m, 최대사거리 3.6km에 분당 700에서 1000발을 연사할 수 있는 나름 준수한 성능으로 개발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뻥스펙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원상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능 고장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2019년 3월 호주에서 우리 군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호주에서는 여러 나라의 군대가 참가하는 국제사격대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우리 선수가 K3를 사격하려 했으나 기능 고장이 발생해 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그냥 고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긴급 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호주군의 기관총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험악한 전장에서 마구잡이로 다뤄도 망가지지 않아야 하는 기관총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쳤을 게 분명한데도 국제대회에서 기능 고장에 빠졌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경기관총은 실전에서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치욕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K3 경기관총은 일반적으로 57발을 발사하고 기능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기관총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인데요. K3 기관총 60발을 발사하고 기능 고장을 해결할 시간이면 같은 구경인 K2 소총 두 탄창을 발사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휴전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렇게 엉망인 기관총이 아직까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의문일 정도인데요. 하지만 군은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교본에까지 K3의 기능 고장을 대비하는 요령까지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교육과정에서 K3를 200발 이상 연발 발사하면 과열로 비정상 발사음이 들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총열로 500발 이상 발사하지 말 것을 명기하고 있는데요. 총기의 마모가 빨라 그 이상 발사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고작 500발을 쓰고 총열을 교체해야 하는 무기를 기관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 군 역시 K3가 전투에 쓰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관총을 왜 수십 년이나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무능해 단 한 차례의 개선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K3를 개발한 SNT 모티브의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SNT 모티브가 이를 거부하지도 않았는데요. SNT 모티브는 군의 요구대로 문제를 해결한 개선판 K3를 내놨습니다. 성능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능 고장, 내구도 등 여러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어 전투에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해외 수출까지 이뤄졌는데요. 또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도 준수한 경기관총으로 명성을 날리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6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자국 내 반군이 있는 필리핀군과 콜롬비아군은 이 K3를 알차게 써먹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본 우리 국군 역시 K3 개선판에 만족해 개선된 K3를 군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요. 멀쩡하던 개선판 K3조차 기능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과 업체 모두 이 상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구형 총기의 문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새 총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했는데요. 그 결과 문제의 원인이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군이 해결하기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동류 전환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야전부대에서 문제가 생긴 장비는 후방 군수부대로 이송되어 정비작업을 거쳐 원대로 반송됩니다. 이를 동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비 과정에서 쓰이는 부품들은 기존에 문제가 있던 부품을 수리한 부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형 K3가 보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비를 거치면서 문제가 있던 기존 K3에 부품이 섞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멀쩡하던 신품들까지 전투에 쓸 수 없는 엉터리 폐품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군과 SNT 모티브는 해법을 찾아보았으나 결국 K3 기관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기관총 K15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K15는 K3를 대대적으로 개량한 기관총으로 전장 990mm, 무게 7.1kg의 롱스트로크 사스 피스톤 방식의 5.56mm 경기관총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약 700에서 100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 800m, 최대 사거리 약 3.6km인데요. 기존에 운영되던 K3의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하면서 여러 기능을 추가해 현대전에 적합하도록 개량됐습니다. 우선 K3 기관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기능 고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800발을 쉼없이 연사해도 문제없이 사격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이에 더해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해 총기의 확장성을 높였으며 전용 조준기와 길이 조절식 5단 개머리판을 채용해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K15 기관총은 부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분대당 투정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만약 정확도와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K15가 K3를 완전히 대체한다면 우리 군의 보병 전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미군의 M60을 대체할 화기로 K16 다목적 기관총 역시 군에 도입됩니다. K16 기관총은 수리원 등 헬기에 탑재할 승무원용과 보병용, 차량에 탑재할 공축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된 7.62mm 다목적 기관총인데요. 5.56mm 기관총을 쓰기에는 화력이 부족한 임무와 장비에 투입되던 M60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만큼 성능 역시 우수한데요.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650발에 불과한 M60에 비해 크게 K16 다목적 기관총 분당 최대 95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 통합조 중경을 사용해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주야간 조준경은 기존 렌즈식 조준경과 달리 완전 디지털화된 차세대 조준경입니다. 조준경 내부의 CMOS 센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적외선 촬영 기능이 있어 주간에는 폭연이나 연막탄 등 전장에서 시야를 가리는 장애 요소를 투시할 수 있고 야간에는 야간 투시경을 쓴 것처럼 작전이 가능합니다. 배율 역시 디지털 장비답게 매우 정확하고 선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M60과 비교할 수 없는 정확성을 보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누워서 총을 쏠 수도 있는데요. 통합조 중경의 케이블을 연결해 안경형 수신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상체를 노출하지 않고 누워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K15, K16 도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현대전 환경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총기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총기를 신품이라며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K15 기관총의 경우 신형 총기라기보다는 K3 기관총의 문제를 개선한 개량형 총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NGSW 사업 때문인데요. NGSW 사업은 미군의 차기 분대 지원하기 도입 사업으로 이 사업에 따라 미군의 총탄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전장에서 사거리 부족, 관통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5.56mm 탄 대신 7.62mm 탄보다 가볍고 5.56mm 탄보다 훨씬 강력한 6.8mm 탄이 미군의 표준 탄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NGSW 사업으로 미국이 총기 규격을 바꿔버리면 미국의 동맹들은 전부 총기 규격을 바꿔야 합니다. 즉 6.8mm가 새로운 나토 규격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만약 지금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5.56mm 기관총을 개발해 전군에 보급하는 것은 돈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K15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현재 군은 K15 기관총을 K2 소총을 대체하고 있는 K2C1 소총처럼 6.8mm 규격총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잠시 쓰는 임시방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SNT 모티브와 다산기공 등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6.8mm 기관총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